일단 운영이 몇 분 하자고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오늘은 일단 의사진행 발언이나 발언기에는 저는 원하는 사람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이 오늘 개최를 요구했는데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엑스포 참사로 인해서 드러난 국정운용 공백과 이런 실패 문제라든가 총선 도주용 개각,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5억, 또 안보 참사, 9.19 군사합의가 실질적으로 지금 파기가 되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이러한 하급한 시기에 긴급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여당의 방해로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영위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이러한 것을 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진짜로 궁금해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낙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엑스포 유치와 실패 이면에 드러난 국가정보 시스템의 부재 및 공백이 국민들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실패를 지고 경질되어야 할 참모들이 왜 승진이 되고 총선에 나오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았는지, 또 받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 공무원 아내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제외를 되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9.19 군사합의가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를 했더니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기해서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서 수수방관을 해서 점점 위기를 부추기는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우려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대통령실의 음모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는 실질적으로 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후 2시에 다시 좀 속개를 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다 참가하시고 대통령실도 참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위가 열릴 수 있게 우리 이양수 간사님하고 우리 박주민 간사님, 특히 윤재욱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를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